네, 이번에는 날로 추가돼가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40%로 적용이 됐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건데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까지의 대출 규제 뭐 강화했다 이런 내용이 들려왔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네. 점이 어떤 걸까요? 네, 이번에 이제 어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예. 투기 지역만 이제 그동안에 제한을 했었어요. 예. 투기 지역에 6억 초과되는 아파트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어제부터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에 모두 다 DTI LTV가 40%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은 주택 담보 건수도 1인당 한 건이었었는데 1인당이었죠? 예, 1인당 예. 한 건이었었는데 지금은 세대당 한 건으로 완전히 변화가 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투기 지역에서는 40%에서 또 30%로 적용되는 그런 그 상황이 돼서 서울, 세종, 과천 이 세 지역이 모두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투기 지역을 40%로 했는데 또 네. 10%를 추가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30%가 됐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방식의 규제들 계속해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이 줄이는데 네. 도움이 될까요? 아,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적으로 이런 규제를 함으로써 좀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예.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어디를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이제 부풀러오는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출이 좀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들 예. 그런 위험성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편법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P2P 대출. 그래서 예. 이제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켜 주는 대출은 사실은 금리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고 예.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그 규제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대출 전체 규모도 알 수가 없고 그런 P2P 대출이 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신용대출로 이제 돌린다는 말이죠. 예. 신용대출로 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편법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사업자 대출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 대출로 전환해서 받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그 보완책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네. 뭐 3주 정도 돼 가는데 네. 은행권에서는 대출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주담대가 줄었는데 신용대출은 늘었다 이런 뉴스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나오고 있는 게 그 은행은 규제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예.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2P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공 저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보입니다. 신용대출에 관한 규제 같은 경우는 나올까요? 이것도? 아, 신용대출에 관한 규제도 지금 그 개인 가계부채가 어제 그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1388억 조로 1400조 예. 최고에 지금 현재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대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개인 그 신용대출에 관한 것도 규제가 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본가들의 주택 구입을 막는 이유 사실 대출 없이 돈이 있어서 주택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굳이 이것도 막아야 될까요? 사실은 그 보통의 급여 생활자들, 보통의 네. 서민들은 본인들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주택을 구입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좀 잘못된 그 영향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때 집을 사야 되냐, 어느 때 집을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주택이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일부분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사실 돈이 있으신 분이 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네. 서민들은 본인들의 그 생활 규모에 맞게 알맞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기를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의 증가도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런 하우스 푸어도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하우스 푸어 문제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예. 바로 이제 주택연금제도 같은 경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다른 예. 소득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그 주택도 잘 그 보존할 수 있고 예. 그분들도 연금을 받으시고 또 그 상속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같은 제도가 아마 하우스푸어 같은 분들한테는 좀 대안이 될 겁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개별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대출을 받는 게 참 좋을 그렇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당국이 이른바 신 DTI, 뭐 DSR 이런 네.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언제쯤 어떻게 나올까요?
신 DTI는 아마 지금 9월 이후에는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 신 DTI는 뭐냐면 미래 소득까지 해주는 거니까 30대 젊은 직장인이 50대 직장인보다는 더 앞으로 더 소득이 많을 거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DSR 같은 경우는 본인의 총 소득에서 원금까지 갚아나가는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올해는 지나야지 은행들이 다 금융기관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일부 금융기관들에서는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얘기해 봤습니다.